그것만 채워버리게 되면 건강유지 시스템이 발현되었고 모든 병이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낫지 않은 병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요 우리 이제 한국의 그 유명한 암 치료 이제 그 의사들 그 강의를 좀 들은 일이 있는데 제가 좀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암 치료 방법은 잘 알다시피 암에 대한 3대 치료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걸 주로 이제 치료하는 이제 대학 교수들인데 아 이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듣고 조금 놀랐는 게 그분들이 치료하는 암 환자들 중에서 생존 기간이 길거나 또 어떤 경우는 암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긍정이라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걸 모든 것을 다 받았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다 괜찮아. 암 이것도 괜찮아. 아 내가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 아 우리 자식이 좀 삐뚤어져도 괜찮아.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상태에 이제 사람들이 보는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것은 앞으로 괜찮아진다고 하는 그 대전환의 기회다. 이렇게 하는 긍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목. 이게 이제 가족 간의 화목, 또 천지 자연 간의 화목이라는 뜻도 됩니다. 화목의 극치가 이제 감사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곡물과 채소와 과일, 그런 자연 식물식을 주로 먹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거의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 의사들이.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좀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긍정과 감사와 이 자연 식물식과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의 습관과 방식이 치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자인한 셈이에요. 아 이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 의사들이 한 포인트에서 만나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뭐 수술, 항암제, 방사선 필요에 따라 할 수가 있죠. 또는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이라든가 자연치유, 뭐 또 한방요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의학 전문적인 치료 방법을 하더라도 누구나 꼭 알아야 될 일은 정말 담대한 긍정. 암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 나은 사람처럼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다 나았다고 믿고 나은 사람을 말하고 나은 사람으로 행동을 하는 대긍정이 중요하고 이 많은 분들이 이 마음에 이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그 독일의 의사 그 닥터 하머가요. 한 몇 년 전에 독일 신의학 German New Medicine이라고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German New Medicine 독일 신의학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면은 닥터 하머가 암 환자들에게는 모두 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컨플릭트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남과의 갈등, 나와 나 자신과의 갈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기에 암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인가. 거기까지도 이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병이라고 하는 것, 특히 암은 뭐 어떻습니까?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목이 돼야 돼. 이런 말을 좀 하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정말 암 환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암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암이 왜 생겼습니까? 암은 주인이 두 가지 선택을 잘 못했단 말입니다.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 그걸 앞에 이야기했죠. 그 선택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변질되거나 손상되거나 심지어 암을 잡아먹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버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일을 못하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이제 일을 해가지고 암세포가 서서히 커서 이제 암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암 환자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화목을 해야 된다. 많은 내가 암 환자를 만나는데 정말 그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는 부부 간에 너무 갈등이 많거나 특히 배우자와 갈등이 많아가지고 마음고생이 많은 분들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의 고통이 많은 분들 사업상으로 적대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그 심각한 스트레스 그게 이제 마음의 싸움 아닙니까? 그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암이 발병되는 거 여러분 가끔 주변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화목을 회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은 화목을 이루어서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맨발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 갈등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걸 본인이 확인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 아무이시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누구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이걸 계속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암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늘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왜 하필 암에 걸린 것인가에 대한 분노, 슬픔, 절망도 있고 두려움, 아 내가 잘못돼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절망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스위치를 꺼버린단 말이에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돼. 그래서 계속 이제 저 같으면 우리 병원 오는 분들에게 계속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말,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줄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 과거 생각과 사건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과거의 분노와 두려움이,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경치나 이 천지 만물을 다 곱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봐요. 신의 예술 작품처럼 보면서 주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밖으로 나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이 사물들을 정말 예술 작품을 보듯이 아주 감탄하면서 감사하는, 이렇게 할 때 유전자에 큰 변화 봅니다. 그 원래 우리는 이제 완전한 건강 유지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건강 유지 시스템으로서 첫 번째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면역력 시스템, 세 번째가 건강 유지 시스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항상 원래의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강 시스템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항상 어떤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숨을 쉬게 하고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게 하고, 열이 나게 되면은 수분을 배출하게 해서 땀을 나게 하고 혈압이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게 하고,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건강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면역력 시스템에. 우리 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 같은 면역세포가 있어요. 백혈구 중에서 특히 림파구가 면역을 담당하는데, 장내가 면역세포가 약 70, 80%가 있는데, 면역 시스템은 세균이 들어올 때 그걸 잡아먹거나 우리에게 이상세포, 암세포와 같은 것이 생기면 그걸 잡아먹는 면역 시스템이 원래 잘 작동하도록 태초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시스템.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포는 세포가 생겨가지고 노화돼가지고 이제 일정한 수명이 되면 다음엔 이제 죽어요. 떨어져 나가. 그럼 내 혈관 안에는 죽은 암세포 시체들이 이제 많이 떠돌아 다녀. 그리고 묵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새 세포를 만들어내. 그 새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원형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2만 3천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들이 전부가 다 분업을 해요. 협동작전을 해서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몸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는 60조 개의 세포,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10배인 600조 개의 미생물들이 다 공동체로서 협동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포와 미생물 뭉치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들이 다 협동작업을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병이 오느냐면은 이 건강 유지 시스템, 항상성과 면역 시스템과 세포 재생 시스템이 제대로 일을 하면은 병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처럼 보이는 건 사실은 병이라기보다는 뭐 혈압이 높다거나 당뇨가 있거나 어떤 비만이 있다거나 심지어는 암까지도, 이제 그게 병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건강 유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경고 신호예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이제 운전할 때 계기판에가 엔진이 고장 나면 엔진이 고장 났다고 하는 경고 신호가 뜨고, 타이어가 펑크 나면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는 경고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엔진을 고치고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엔진을 고치고 타이어 펑크,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더 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많은 병증이라고 하는 그건 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경고 시스템이에요. 당신의 엔진이 고장나서 창자의 환경이 나쁘거나 피가 오염돼서 이제 그 결과로서 면역 시스템에 훼손이 와가지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생기게 되고 이러저런 병이 암까지도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엔진을 고쳐. 그럼 엔진을 고치면 엔진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사라지게 돼.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해. 그러면 타이어에 대한 경고 신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많은 병은 사실은 그것이 병이라기보다는 건강 유지 시스템이 고장났으니까 이제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라고 하는
경고 신호인 거예요. 본디 우리에게는 태초에 어떻습니까? 수렵채지식에 병이 없던 그 시대에 건강 유지 시스템이 우리한테 여전히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선택, 후성윤회에서 말하는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을 잘못하니까 병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서 건강 유지 시스템을 지금 손상시키고 있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캐브레타에서 새카만 연기를 뿜으면은, 아, 엔진을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걸 알아차리고 그 엔진을 고치면은 연기가 안 나요. 그 엔진을 청소를 하지 않고 연료만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 잘못된 우리의 건강 유지 시스템 3자를 갖다가 그 손상시켜가지고 병체는 보이는 건데, 그것만 치워버리게 되면은 건강 유지 시스템이 발현되었고 모든 병이 쉽게 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낫지 않은 병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